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Today, we finally acknowledge the obvious,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I a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Going to zero across the border.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Well, I have described him as an imposter and con man and a would-be dictator. 메르켈 독일 총리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듯 고립주의는 문제의 해답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Wir glauben, dass Abschottung uns nicht weiterführt. Wir glauben, dass wir kooperieren müssen, dass Protektionismus nicht die richtige Antwort ist. 在平等互利基础上，本着互谅互让的精神，通过友好协商，妥善解决两国关系发展中出现的问题。 키신저 전 장관은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해선 공동의 이익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Are you religious? No. Do you believe in God? No. I'm an evangelical Christian. I know that not everyone shares that faith, but it's important. It's important not only that Christians, but people of all faiths have the capacity to worship in the way that they desire. 지금 미국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부정선거 문제랑은 또 다른 차원을 느낍니다. 다른 차원. 이건 정말 또 다른 차원을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면은 같이 안 오셔도 된다. 한번 같이 가볼 분들만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독특하게도 뭐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거를 막 부탁하거나 잘 안 해요. 저희는 심지어 후원도 웬만하면 잘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항상 적자고 항상 영세한 상태에서 일을 하지만, 저희가 좀 어떤 면에서는 듣는 사람들에게, 이 시청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을 주고 있는 방송이 아닌가, 이런 이제 자체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VON과 함께 가는 분들은 어쩌면 단기적인 동지가 아니라 길게 보고 같이 갈 큰 틀에서 하나의 그 동지. 제가 오늘 많이 부담스러워서 이 얘기를 미리 합니다. 왜 많이 부담스러운가?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제목이 조지 소로스 중국 공산당 주사파가 하나가 된 까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제정치 영역에서 전 전환계 세계보기에서 국제정치를 많이 다뤄왔는데, 제가 전공한 미국법이나 국제법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 다룰 때와 지금 최근에 미국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때는 마치 이렇게 있다가 옆에 있는 문을 열어서 다른 세계 하나를 갖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긴장이 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인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인가? 이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지 소로스와 중국 공산당과 한국 주사파가 다 하나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진짜 하나가 됐다는 의미보다 기본적으로 반 트럼프의 입장에서 사실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주사파는 트럼프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트럼프라는 존재는 지금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거든요. 지금 왜 반 트럼프 전선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나, 역시 그 답도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뭐 힐러리나 오바마, 바이든 같은 그런 민주당 리더들이 반 트럼프를 하는 이유하고 볼턴이라든지 매티스라든지 공화당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유하고 또 기타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그 외국의 리더가 반대하는 이유가 같지 않습니다. 다른데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정선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현재 딱 현재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아주 불리하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런 말을 했거든요. FBI는 어디 간 거냐. 그 다음에 법무부는 어디 가는 거냐. 다시 말하면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서 장악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심지어는 CIA도 트럼프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CIA가 FBI가 정말 트럼프 편이 아닐까요?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마냥 음모론으로 너무 단순하게 뭐 그 워싱턴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생산적인 얘기는 아무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모론적인 용어들을 쓰는 것을 배제합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그 굳이 말하면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는 적이 아니면은 잘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도 잘 쓰지 않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그 각자 트럼프에 반대하는 그 입장들이 그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것만 일치하지 트럼프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8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그 유권자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는 어디 갔느냐, DOJ는 어디 갔느냐, 법무부는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최근 폭스 TV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것은 지금 그 부정선거가 맞다면 이 부정선거의 핵심은 그 선거 과정에서 범죄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범죄. 범죄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범죄를 수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수사를 해주고 그리고 수사를 하는 그 FBI 같은 그 연방 수사를 하는 그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증인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그 미국 법에서 그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 범인을 체포해서 기소해서 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아주 빼박 증거, 유력 증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증거 없다, 증거 없다 하는데 이 증거를 트럼프 캠페인 변호사들이 찾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FBI 같은 그 수사기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FBI가 그걸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지금 제출되기 어렵지 않느냐. 사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 범죄를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여러 가지 소송에 돌입했다는 것은 사실은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 선거에 관련된 소송은 민사냐 형사냐 이것이 잘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은 증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력한 증거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에 관련된 것은 민사냐 형사냐 확정이 좀 어려울 때가 많고 그 중간에 있는 그 행정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민사적인 접근과 형사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기관의 도움을 충분히 받기가 어려운 것은 또 미국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주 단위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 주 법원에 하느냐 연방 법원에 하느냐 이런 것이 또 특징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법은 기본적으로 한국하고는
다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 대륙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 법전에 적혀 있는 이 그 조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미국은 그 선례법이 훨씬 강하고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선례 구속성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그 형사법 같은 경우는 그 jury trial이라고 해서 배심 재판을 꼭 필요로 합니다. 1년 이상의 이런 그 펠러니, 이런 그 중범죄를 다룰 때는 배심 재판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이게 형사 재판이 걸려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판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재판부든 뭐 아니면 주 재판부든 이렇게 재판을 걸 때 그 부정이라든지 이런 그 형사법적인 개념을 갖고 오면 제가 보기에도 판사들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사 재판적인 성격, 말하자면은 그 illegality, illegal하다, 그러니까 legality를 말하자면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게 범죄냐 아니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선거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쉽게 이렇게 이거 문제 있다라고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미국 변호사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미국 변호사 중에서도 저도 미국 법을 공부했지만 지금 미국 그 이 법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다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줄리안이 그 미국 그 대통령 이 법률 팀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선거에 관련돼 있는 이 그 법적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팀은 그 시드니 파월 그 변호사 포함해서 트럼프 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범죄에 관련돼 있다. 선거 부정. 그래서 그 이 표들 중에서 일정한 상당히 많은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많은 표가 범죄 소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재검표를 하자. 그래도 이 범죄 증거를 찾는 재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것만 재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크라임, 범죄를 찾아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막상 법정이나 아니면 주지사 이런 뭐 주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이 크라임, 범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 이런 것만 보겠다.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 부정선거는 FBI나 이런 법무부 쪽에서 간여를 해서 이것을 범죄로 보고 수사를 하고 범인을 체포해주고 있지 않는 이상은 결코 트럼프 쪽에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이미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도 잘 모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6개월은 결국은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배심 재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심원단이 그 시민들 중에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증거를 쭉 훑어보고 이 사람 이것이 유죄가 맞다 이런 평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 이것이 진짜 범죄인지 아닌지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 히어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 약간 그 jury trial 배심 재판 비슷한 이런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이 선거 과정은 그 형사 재판처럼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심단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청회 형식으로 증인들을 막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증거 같은 것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enforceable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너무나
거의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선거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정선거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정선거라도 해서라도 저 트럼프는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부정이라도 해서라도 저 트럼프를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 걱정스러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적당하지 않다고 해도 뭐 부정까지, 심지어 쿠데타까지 해서라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한다면 거의 절망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은 국민의힘이 더 싫어. 그래서 부정이라도 해서 180석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 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적어도 VON이 싸우고 있는 것은 이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부정까지 해서라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건 너무 큰 비극을 부르는 생각이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